오손준의 프랭크 카메라. 여기 여기 아메리카노 말고 그 디저트들도 많거든. 골라 골라 골라. 여기서부터 아메리카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드 계산 좀.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 내가 쏘는 거지. 감사합니다. 아우. 내 동생 카페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야. 진짜 살려줘야 돼. 그래서 너네들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응원으로 동생이 힘을 낼 수 있게 카페를 살릴 텐데, 이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내가 이번에 또 PPL을 하나 받아가지고 광고 하나 하고 갈게. 아유, 지각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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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와서. 일로 잘 들어와서. 얼굴 컬러 걸자. 이 기타 어때? 너무 귀여워요. 그래, 보스도 않고 귀여워? 아니, 너무 너무 예뻐요. 뮤지션 마켓이라는 악기 전문 몰에서 폴트 기타 협찬을 받았어. 이게 핑크 덕후. 그래서 핑크 루피 기타고, 이거는 제이드 원이라는 슬림 기타야.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만한 슬림한 바디. 그 다음 이거는 AD 미니 루피 기타. 여자들이 듣기에는 훨씬 미니. 한번 들어봐. 제가 되게 손이 작은 편인데.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손 작아. 한번 대볼까? 내가 작은 거. 이쁘지? 그리고 이 가방을 보면은 이것도 딱 맞춤형, 맞춤형으로 딱 나와서. 내 영상에 링크가 올라갈 거야. 네. 거길 통해서 구매하면은 30% 세일. 할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길 통해서 구매하면 뭔가 있지 않을까? 잘 어울린다. 혜민이는 기타 전공이니까 네가 객관적으로 소리가 어떤지 판단해줘. 그런 기타. 아니 근데 이게 은근히 남자한테도 어울리네. 역시 남자는 핑크죠. 야, 오늘 하은이가 좀 늦었잖아. 네. 하은이, 너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는지 알아? 저희 그 사장님을 살짝 위로해드리는. 맞아 맞아 맞아. 마침 또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랑 고등학교 때 기타 그 스쿨 밴드 동아리 했던 친구야. 하고 나는 기타하고 보컬. 그래서 약간 우리 메탈리카 죽어! 와! 너도 죽어! 나도 죽어! 우리 막 여자애들이 막 오빠! 막 이렇게. 아니, 고등학교 때 인기 엄청 많았어 진짜. 얘기를 해도 나 인기 많을 수 없었어. 노코멘트 할. 나는 계속 음악을 하고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운동 쪽으로 갔어. 농구 전공했고 지금은 이제 골프에 빠져있고. 골프에 빠져있고 음악이라고. 먹고 살려고 차렸는데 더 먹기 힘든 상황이 된 거지. 제가 여기 토박인데 여기가 좀 커피를 안 좋아하시나봐요. 아 진짜? 네. 근데 저희 이렇게 뭐 부업방, 계란방 이런 게 많이 잘 나가는데 이제 한 두 달 돼 갔는데 뭐 이자를 잘 못 내고. 가게 라이벌은 뚜렷이도 하고 파리바게트인가? 아니 아니 디저트 카페예요. 아 그래? 이게 되게 지금 재밌게 얘기하지만 막 전화해서 막 형 나 진짜 너무 힘들어. 형이 좀 홍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유튜브가 음악을 하는 채널이니까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와서 너한테 좀 위로를 해주겠다. 저기 매니저님 잠깐 와주세요. 얘가 또 곤조 있어서 직원들을 다 오디션 보고 네, 음악을 좀 하는 사람들을 뽑아. 나도 상관없어요. 노래 잘해야 돼. 노래 잘하는 보컬 매니저님으로 뽑은 거야. 사장님 칭찬이 나온다. 우리 사장님은 어떻다? 네, 우리 사장님은 어떻다? 착하시다. 사장님은 좀 바라는 게 있다. 단점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저 단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바라는 게 있어. 그럼 저 직원들한테 바라는 거. 아니 이 친구가 저희 오픈 때부터 계속 저희 가게에 지금 다 올려놓은 상태라서. 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가족 같겠다. 그래. 진짜 가족. 그러면은 좀 너 해고 여기 잠깐 있어줘. 왜냐면 너네 가게 홍보니까. 네네. 앉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기타 세워놔야 돼 여기다. 내가 붙게 받은 거야. 얘가 중요한 거. 얘가 중요해. 얘 가게 잡고 여기다 써줘. 자 이제 붕어빵 시식 한번 해보세요. 붕어빵. 자 이거는 팥인가요? 팥? 대파랑 만두. 아 대파. 대파랑 만두. 특이한 것만 시켰어요. 이거 특이한. 대파 만두 붕어빵. 진짜 맛있어요. 대파 붕어빵 만두 붕어빵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아저 처음 있죠. 궁금해서 시켰어요. 이게 지금 대파인데. 아 이게 대파예요? 네, 여기 이제 마요네즈랑. 하은이가 나한테 이제 기타 들고 있으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현재 네가 이름이 뭐지? 현서요. 현재 이름이 현서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고. 혜민아 그럼 혹시 미안한데 내가 그 뮤지션 마켓을 통해서 협찬받은 핑크 루피 덕후 모여라 이 기타로 한번 네가 드니까 더 슬림해 보이네. 자 박수! 마이크야? 근데 되게 잘, 진짜,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잘 어울린다.
어때? 아, 너무 감미로우시네. 우리 옛날 생각나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을 했었잖아. 그쵸. 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뭐 음악은 절대 하지 말아라. 아. 지금부터 제빵을 배워놔야 나중에 부업빵이라도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저도 하여튼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아, 현실적으로는 아까 나이 얘기 왜 했냐면 애들이 있어요. 큰애가 애기들이 있어. 08년생이에요, 08년생. 그러니까 걔네들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취미를 해라.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가요제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거든. 근데 대학을 못 갔어. 재수를 했어. 그래서 대학가요제 못 나갔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와해가 됐어. 근데 드럼 친애 한 명이 대학을 간 거야. 너도 재수해라. 한 배를 타지 않았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라졌어. 그래서 또 워낙 운동 잘하니까 체대를 갔고 나는 이제 재수하고 실용음악과를 갔고. 아 요즘 사실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내 주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너무 힘들어해. 너네들이 사장님을 위한 어떤 힘내시라는 위로의 영상 메시지를 나중에 네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낼 수도 있으니까 해볼까? 자 저기 카페트리아 신현 정사님 너무 맛있어요. 실패를 아마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실패는 저는 이제 곧 성공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곧 성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빛을 발하는 카페트리아이 될 거니까 조금만 이제 참고 이제 기다리시면 빛을 보시는 날이 올 거예요. 힘내세요. 커피 맛은 어때? 맛있어요. 야 너 원두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세팅해 주신 거. 어 진짜로? 네. 나는 이제 아까 계란빵 먹었거든. 근데 아, 계란빵이 더 맛있겠네. 어 맛있어. 계란빵도 해드릴까요? 네. 봐야겠다. 너 기타 보여줄 거 있지 않니? 어 저요? 어. 왜냐면 잘 쳐야 돼. 왜 기타를 고등학교 때 그래도 메탈 쪽을 좀 많이 쳤던 애야. 오 맞아. 근데 이것도 기타 전공자라고 하는 거 이거 아까 개방현으로 치는 게 멋있어. 네. 이거 이 A를 개방현으로 또 눌러줘. 어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지 약간.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졸라 말까 이거. 우리 지각생 하은이가 부르는 네, 네. 지각생이 노래 어른 한번 들어볼까? 네. 갑시다. 떠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아무도 내 맘을 고려하지 않니 아 좋아 될 것 같지 않다 지친 나의 어둠은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아하 2절 이어서 부르려고 그랬어. 말은 이렇게 하지 노래방 가면은 맥주만 먹어. 이렇게 노래를 들으니까 나 고등학교 때 내가 되게 좋아했던 오늘 우리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혼자 강산혜 씨 노래 중에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라면 왜냐 그 노래를 우리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불러주면 어떨까? 니네 그 노래 아니 혹시? 우리 애기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 노래 한번 악보 찾을 수 있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야 이거 진짜 몰라? 깨끗이 잊어버려 야 같이 불러줘 야 알면 사장님 보면서 할 수가 있어 굴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는 처음이야. 동생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왜냐면은 나는 얘 지금 그런 가정 그런 사들을 좀 알아.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 원래 같이 음악해서 진짜 우리 돈 많이 벌자. 포르쉐도 타고 페라리도 타고. 페라리. 네가 페라리 탈래 형이 폴 막 이랬었는데 진짜 이제 형은 음악을 해. 나는 돈을 벌어서 형을 후원해 줄게. 그랬었거든. 누가 후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그냥 진짜 다 해줘. 그래서 진짜로 네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파이팅. 두 분 이렇게 듀엣도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 방금 내가 노래할 때 너한테 기타 치라고 그럴 걸 그래. 내가 눈이 촉촉하네. 옛날 생각나지. 손 다
다친 이후로부터 골프하고 농구하고 하면서 손이 다쳐가지고 아니면은 약간 그 크라잉이라고 아 옛날에 진짜 약간 90년대 내가 항상 여기서 이걸 알아? 신성우 씨의 서시 알아? 오. 그 우리가 약간 그런 감성인데 크라잉 한번 같이 하고 끝날래? 그럼 방송 이거는 안 편집할게. 어 이거는 편집할게. 예쁜데 갑자기 나와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한번 맞춰나 보자. 내가 일단은 하이를 부르고 네가 로우를 부른다고 했을 때. 제대로 할게요. 어. 붕어빵. 마이크 하나. 마이크. 붕어빵 마이크. 손으로 들고. 원, 투, 쓰리, 포. 누가 했던 미로처럼 나를 사랑으로 잊혀질 수 없는 너였기에 어제도 오늘도 이미 내일도 내가 이제 가까웠던 동생이 니는 싱어게임 봤니? 네. 싱어게임 3에도 나왔고 보이스킹에서 우승했던 리누라는 가수가 카페 트리암 신월점을 오픈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동생을 이렇게 왔지. 근데 기타 치죠. 내 지금 콘텐츠가 뭐지?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아 오늘 너예요? 아 잠깐. 지금 배경도 모르고 있어. 보이스킹이라는 데서 그 가수사에서 우승했던 리노의 운다라는 노래를 라이브로 들었고 아~ 근데 사실 64호 가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싱어게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한번 물어봐볼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진짜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솔직히 잘 되고 있어. 아 진짜? 아~ 요 지역 탑10 안에 아~ 뭘 해도 탑10은 다 들어가는구나. 앞에서 응원 영상 다 내려주시면 그러니까 보선준의 프랭크 카메라